몰라도 아무 상관없지만 자꾸만 알고 싶은 연예계 소소한 궁금증. 이번 주는요. 짱이다. 시상식에서도 볼 수 없었던 분야별 깨알같은 최고 왕들 뽑아봤습니다. 어찌 내가 왕이 될 상인가. 소소한 궁금증 깨알왕 첫 번째 드라마 사극관상왕. 왕 하면 저보다는 훨씬 떠오르는 배우는. 첫 번째 후보 위엄 넘치는 카리스마와 유동근 씨. 나는 이 나라 왕이니라. 이 조정을 도와주시기를. 유동근 씨는 특히 조선시대 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시대를 초월한 왕이 있습니다. 발해 건국, 삼국, 통일, 고려, 건국. 역사는 최수종으로 통한다. 건국 전문왕 최수종. 유일하게 유행어가 있는 왕이세요. 맛있구나. 맛이 아주 좋구나. 맛있구나. 세 번째 후보 조선시대 원조 먹방왕 임호. 이 중 진짜 왕의 관상을 가진 왕 중의 왕 누굴까요? 세종대왕하고 야 연애가 준 게 대단하네요. 두 사람으로 압축될 것 같습니다. 최수종 씨하고 유동 씨. 한마디로 용호상박.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유동구 씨는 딱 이미지 자체가 어떤 이 얼굴이 좀 세로로 길면서 선이 굵기 때문에 좀 용의 얼굴의 형상의 이미지가 좀 나오고요. 최수종 씨는 이 고양이과 고랑이 같은 그런 이미지가 살짝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의 얼굴 외형을 보게 되면 세로로 살짝 깁니다. 그래서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저는 유동근 씨가 조금 더 왕의 얼굴에 가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보고 있노라면 흐뭇한 차세대 왕들이 있는데요. 내가 조선의 임금이다. 압녀 압녀 압녀. 얼굴도 성군 몸도 성군 모든 게 완벽한 왕 송중기. 네가 지금 상대한 자가 누구인지 잊은 것이냐. 일빈부에 이미 신고를 마친 것으로. 무슨 소리예요? 어찌 있겠습니까? 김수현. 이영이다. 우리의 이영 왕자님 박보검. 이제 왕에게 부를 일 관상왕은요? 우열을 가리기가 어려운데 박보검 씨, 김수현 씨 이 두 분으로 압축될 수가 있겠습니다. 탁하고 양보를 노복궁이라 했습니다. 밑에 부하들을 많이 다스릴 수 있는 이렇게 두 사람처럼 아리투기 힘있게 각이 지면서 사각형이 딱 되면서 딱 되게 이렇게 나와야 돼요. 아 김수현 씨 코 힘있게 쫙 내리고 살집이 있어. 콧구멍이 안 보여. 이 코는 돈이거든요. 제 코도 한번 여쭤보고 싶네요. 김수현 씨 쪽으로 저는 한 표 주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연예 가족의 식구들 관상 어떨까요? 모양이거든요. 쭉 내려면서 쭉 완전히 창이잖아요. 네. 무인 무사의 무사. 얼굴 외형. 역시 이 명장면 괜히 나온 게 아니었어요. 그럼 뭐 선비. 동네에서 이것저것 참견하면서 폼 잡고 다니는. 한량. 수염 없는 사람으로 많이 이게 좀 뭐야 이게 이미지를 이렇게 연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김내식. 김내식. 네네네 지켜주지 못해 미안해요. 자 계속해서 소소한 궁금증 깨알왕 두 번째 영화 부문 달리기왕. 좀비에게 쫓겨 죽기 살기로 달리고 지도를 그리기 위해 전국 방방 곳곳을 걸어다니고 나쁜 녀석들을 혼내주기 위해 달리는 영화 속 런닝맨들. 좀 금메달리스트 방희조 감독입니다. 공유 씨는 네 거의 뭐 선수폼입니다. 무릎도 많이 올라오고 네 보폭도 상당히 좋고요. 빨리 뛸 수 있는 그런 몸인 것 같고요. 그 성큼성큼 상당히 좋은 보폭으로 빠른 걸음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봤을 때 달리기를 했어도 상당히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일상적인 어떤 폼을 구사하는 예 그냥 폼이 안 되는 사람이 도망가고 쫓는 그런 어떤 모습이고요. 황영조 감독님이 뽑은 달리기 왕은 바로 공유 씨와 차승원 씨 중에 그래도 공유 씨가 좀 더 빠를 듯합니다.
굉장히 기쁘고 영광스럽고. 수상한 궁금증 깨알왕 이번엔 예능입니다. 성대모사 왕. 신흥 성대모사 강자 권혁수. 이렇게 끝부분을 심한 바이브레이션을 넣어주면 많이 만나러 갑니다. 여기는 이만큼 이렇게 길게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음색은 되게 비슷해요, 두 사람. 따라하지 말라고. 따라하지 말라고. 프로 불참러 조세호. 약간 이렇게 스치는 듯한 이런 소리를 만들어내다가 내려고 하다가 보니까 조금 저음화시켜 버렸어요. 좀 고음의 맑은 소리도 좀 내줘야 되는데. 어쩜 우린 복잡한 이별에 전쟁같이 사랑 어쩜 우리 복잡한 이별에 너를 위해 떠나이 인간 목사기 정성호. 이제 에피소드는 하지만 아주 완벽하게 이 비슷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막 이렇게 제스처를 하고 악을 써야 되는지 그런 것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정준아. 그친 숨 쉬는 소리까지 그거를 잘 이 성대모사를 해야 돼요. 에스피레이션 그 자체가 나오는 요 부분에 이런 연기까지도 너무나 닮아 있다는 것이죠. 예. 또 말끝을 어이가 없네 그러면서 탁 자르는 이런 것까지도 되게 유사하게 얻어졌다. 그렇다면 최고의 인간 복사기 누굴까요? 순수하게 그냥 말투만 갖고 비교를 했다 그러면 정성호 씨가 단연 1등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소소한 궁금증 깨알왕 네 번째 가요계입니다. 가요계에는 유독 완벽한 몸매의 소유자들이 많은데요. 그렇다면 가요계를 평정한 몸매왕은 과연 누굴까요? 유정 씨 나오나요? 가요계 대표 베이글 전효성. 대체불가 몸매 종결자 경리. 뒤태로 대한민국을 뒤흔든 설현. 이기적인 몸매의 소유자 쯔위. 이들 중 가요계 몸매왕은요? 경리 씨 같은 경우는 우월한 키에 마네킹 같은 몸매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경리 씨에게 몸매왕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요즘에는 또 하체나 힙 라인이 예뻐야지 여자가 더 몸매가 예뻐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조금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아찔한 각선미를 자랑하는 경리 씨는 평소 꾸준한 운동으로 몸매를 가꾸고 있다고 합니다. 경리 씨처럼 몸매 왕이 되고 싶으신 분들 지금 들고 있는 치킨 내려놓으시고요. 바로 헬스장으로 고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도 오늘부터 운동 좀 시작하려고요. 경리 씨 몸매 왕 되신 거 너무너무 축하드려요. 우리 같이 운동해요. 좀 더 앞으로도 열심히 관리하라는 뜻으로 알아듣고 열심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연예계 소소한 궁금증 깨알왕이었습니다. 연예계 소소한 궁금증 다음 주도 계속돼요.